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울산을 방문해 울산 식수 확보와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철호 시장이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과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을 공론화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폭우가 내린 뒤 북구 신명교차로에서 배수 조치가 늦어져 교통사고가 잇따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울산 5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출장을 다녀온 30대 남성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마스크 사기 행각을 벌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더 이상 훼손을 막기 위해 영남권 지자체 간 합의를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 암각화 보존 사업은 한국판 그린 뉴딜 사업에 가장 부합한다. 울산을 방문해 물에 잠긴 반구대 암각화를 둘러본 이낙연 전 국무총리,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남긴 말입니다. 울산시도 운문댐 물을 공급받아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영남권 5개 자치단체장이 모이는 협상 테이블을 주도적으로 꾸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사연댐의 수위가 57m를 넘기면서 물속에 완전히 잠긴 반구대 암각화. 차기 대권 후보 1순위로 급부상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찾았습니다. 국무총리 시절이던 지난해 4월,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주도한 주역입니다. 하루가 급해요. 더 이상 침식 마모되지 않도록 이미 관련 지자체들이 합의한 대로 빨리 이행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그린 뉴딜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운문댐 물의 일정 분량을 울산 시민들이 잡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린 뉴딜의 취지하고 가장 부합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낙동강 물 문제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에서 낙동강 통합 물관리의 핵심은 하루 7만 톤의 청도 운문댐 물을 공급받아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는 겁니다. 도수관로 공사만 최소 2천억 원 이상 드는 대형 프로젝트지만 최근 한국판 뉴딜 사업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울산시는 영남권 5개 단체장이 참여하는 협상 테이블을 주도적으로 꾸려 주요 안건으로 삼았습니다. 뉴딜 사업 탈락의 가장 큰 이유가 영남권 기초지자체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물 문제 탓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부 주민들의 이제 요구 이거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경상남도. 네, 경상남도도 그렇고 대구 경북도 이제 거의 그 큰 틀에서는 논의가 다 된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의 뉴딜 사업 반영은 사실상 청도 운문댐 물의 울산 공급을 의미합니다. 중앙정치권과 영남권 전체로 판을 키운 암각화 보존 논의가 결실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반구대 암각화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첫 관문인 우선 등재 목록 지정에 다시 도전합니다. 보류 판정을 받은 지 5달 만입니다. 배은주 기자입니다. 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를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으로 올리기 위한 신청 서류를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문화재청에 다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보류 판정을 받을 당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낮다고 지적된 대곡천 명승지를 빼고 반구대 암각화와 천정리 각성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시의회도 세계유산 등재 관련 명칭을 대곡천 암각화군에서 반구대 암각화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주도해온 UBC 울산방송도 이낙연 국회의원에게 관련 프로그램들을 전달하며 울산 시민의 바람을 중앙정부 등에 전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안에 반구대 암각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울산시는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에 오르면 대곡천 일대 관광 자원화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암각화 센터 건립과 암각화 진입로 수소차 운영, 그리고 프리마켓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북구 신명교차로 인근에서 하루 동안 사망사고를 포함해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미끄럼 사고가 난 건데 집중호우 때문인지 지자체의 늑장 대처 때문인지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새벽 6시, 햇빛이 비치는 날씨인데도 1차로를 달리는 차량에 빗물이 튑니다. 물웅덩이를 지나자 SUV 한 대가 뒤집어진 채 놓여 있습니다. SUV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차량은 도로에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승용차 한 대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북구 신명교차로 인근에선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쪽에서 그 토사가 막혀가지고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가지고 반대 차선까지 분간하게 이쪽 차선이 다 젖어 있었거든요. 사고 운전자 측은 같은 자리에서 사고가 반복됐지만 다음 날까지 배수 등 사고를 막을 대책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빠르게 처리만 되고 사후 처리만 제대로 됐다 그러면 앞에 소리때도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그것도 다음 날 와서 어쨌든 배수 잘해보죠. 울산시는 당시 나들목 사면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하루 전 북구에서 136mm의 호우가 내리면서 토사가 흘러내려 어쩔 수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현장 가보니까 그 도로 측구 쪽에 일부 좀 고여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만큼 저희가 배수 분양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불가피한 교통사고인지 지자체의 늑장 대처 때문인지 사고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에 대해 경주 시민으로만 구성된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81.4%가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원전 소재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울산을 의견 수렴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안 된다며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입니다. 경주 월성원전에 7기가 있는데 내년 11월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위원회가 출범해 맥스터 증설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해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재검토위는 시민참여단의 81.4%가 맥스터 추가 건설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울산이 원전 소재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 수렴 대상에서 배제됐던 겁니다. 이에 울산시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민참여단을 월성원전 인근 읍면인 간포와 양북, 양남 주민 등 경주 시민만으로 구성한 것을 비판하며 원전 피해는 단순히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울산 시민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의견 개진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공론화 과정에 원전 인근 지역 주민도 포함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도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원자력 안전세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재검토위 발표에 탈핵단체들도 공론화 무효를 주장하는 가운데 산업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검토위원회의 과정은 이해관계자 모두 참여해서 건의하고 또 합의한 그 재검토 준비단의 건의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그런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탈핵단체들은 맥스터 공론화가 울산시가 주장한 법률 개정을 넘어 공론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재공론화 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울산 지역의 올 상반기 수출이 코로나19의 여파로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5대 주력 수출품이 줄줄이 감소했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조금 회복되는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울산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3.5% 감소했습니다. 지난 2006년 상반기 이후 14년 만에 수출액이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4월부터 본격 반영되면서 석유 제품의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과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선박 등 5대 주력 수출품이 두 자릿수의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상반기 수출은 올해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인적, 물적 교류가 중단되면서
주요 수출 시장이 락다운되어서 수출이 어려웠습니다. 하반기도 2차 팬데믹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시도별 수출 순위는 지난해와 같이 경기, 충남에 이어서 간신히 3위를 유지했지만 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수출 지표가 이처럼 추락한 가운데서도 이달 들어서 전기차와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여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과 함께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이 줄면서 수입도 14.4% 감소해 무역 수지는 13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주도형 울산 경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울산에서 나흘 만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59명으로 늘었습니다. 울산시는 24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A씨가 오늘 오전 남구보건소 이동검체팀의 조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업무차 미국에 머문 A씨는 24일 밤 KTX 울산역에 도착한 뒤 울산시가 마련한 버스편으로 남구 자가에 도착해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현재 동거 중인 가족은 없으며 접촉자들을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울산시는 밝혔습니다. 울주군 언양읍 등 서북권 6개 읍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대형 송수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해 오늘 오후 5시부터 이들 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상수도 본부는 장마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토사 등의 충격으로 인해 송수관로 이음부 등에 누수가 생긴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막이 공사와 양수 작업 등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수도 본부는 내일 오전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UBC 뉴스 플러스입니다. 울산 지역 주요 상장 기업들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악화된 실적을 보였습니다. 고려화연은 실적 공시를 통해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3%, 순이익은 39.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영업이익이 52.3%, 현대모비스는 73.1% 각각 줄었으며 지난 1분기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보였던 SOIL은 2분기에도 1,64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울산이 게놈 서비스 산업 규제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에 전국 최초로 인간 게놈 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구축됩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연구나 공공목적으로만 사용됐던 게놈 바이오 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310억 원을 들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속으로 분석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바이오 데이터팜으로 불리는 이 시설이 구축되면 질환의 조기 진단과 난치병 환자 치료,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 등의 개발에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음식점 31곳을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음식점은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탁자 간격 1m 이상 배치, 그리고 매일 3회 이상 소독 등 10대 수칙 준수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방역 안심 음식점을 향후 300곳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마스크 사기 행각을 벌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마스크 판매업자 B씨에게 지인이 마스크 20만 장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며 천여만 원을 받는 등 31명에게서 마스크 판매 사기로 모두 2,800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을 비롯한 영남권 5개 단체장이 참여하는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송초로 시장은 어제 부산에서 열린 영남 미래포럼에서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영남권이란 것에 대해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자신이 회장을 맡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간사를 맡은 미래발전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발전협의회는 다음 달 5일 경남 창원에서 첫 모임을 하기로 한 가운데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과 영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 공통협력 과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와 조합권 간 잦은 분쟁으로 내 집 마련이 무산되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사항 등을 보여주는 누리집 운영과 조합관리 감독 강화를 울산시에 권고하고 울산도시공사엔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020년 책 읽는 울산 올해 책 선포식이 오늘 울산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책 읽는 울산 올해 책 사업은 울산도서관과 울산의 19개 공공도서관이 올해 책으로 선정된 도서를 함께 읽고 토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범시민 독서 생활화 사업입니다. 울산도서관은 지난 5월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정유정 작가의 지니 등 3권을 올해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학생 안전과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안전도우미와 급식도우미를 하반기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안전도우미 1,358명을 고용해 349개 유치원과 학교에서 활동하도록 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44억 원을 추가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운영하고 있는 급식 도우미도 올해 연말까지 계속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학생 수 770명 이상 학교 50곳에 보건 업무 지원 인력을 채용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